안녕하세요. 대한민국 국민안전채널 인큐TV입니다. 오늘의 사고는 서해안 고속도로 홍성 초록교 부근 폭설 구간에서 발생한 대형 화물차 전복 사고 현장입니다. 사고 차량이 전차로에 걸쳐 옆으로 넘어져 있으며 견인 작업을 이뤄지고 있습니다. 큰 인명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. 사고 구간에서는 여유 있는 마음으로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운전이 필요하며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통과하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안전채널 인큐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